We'll be driving down the state, yeah. Looking around for the next crowd, yeah. Going our own way, trying to find a new route, yeah. We'll be going in circles, trying to find a way. 안녕하세요,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옆뒤가 타이트하고 앞머리가 가벼운 짧은 머리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많이 자라서 덥수룩한데요.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선은 6mm 정도의 길이감으로 타이트하게 커트하겠습니다. 제가 8년 넘게 사용한 클리퍼라 소리가 매우 크네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모델이지만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프로 클리퍼를 사용하겠습니다. 아지아 스마트 프로 클리퍼는 특수 세라믹 도금날로 깔끔한 절삭력과 발열 현상이 적습니다.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로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합니다. 200g대 가벼운 무게감과 미끄럼 방지 눈슬립 패턴으로 장시간에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광고입니다. 저도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는 날이 있네요. 기존 사용하던 클리퍼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용감입니다. RPM 보정 센서로 배터리 잔여량이 줄어도 점점 약해지지 않고 일정한 파워를 유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머리카락이 안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신모델은 특수 실리콘 막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적게 들어갑니다. Oh, 아주 편합니다. 또한 모터 조절로 모질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양날 캡으로 내구성이 약했지만 신모델은 단일 캡으로 탈 부착이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마트 프로 클리퍼로 신나게 커트하겠습니다. 뒷머리는 볼륨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커트합니다. 옆머리도 타이트한 볼륨감으로 커트합니다. 윗머리도 가볍게 커트합니다. 앞머리도 층을 내주면 가볍게 연출 가능합니다. 옆머리는 다운펌으로 더욱 타이트한 느낌을 연출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감고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털어서 말리기만 해도 가벼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모델로 나온 스마트 토르로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위에는 질감 처리를 통해서 더욱 가볍게 해줍니다. 저는 금색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도구들 모두 금색이네요. 하지만 진짜 금은 없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앞머리 길이를 조금 정리해주면 가벼운 스타일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옆뒤는 타이트하고 윗머리와 앞머리는 가벼운 짧은 머리 디자인은 날씨가 풀려서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는 요즘에 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